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한 주에 굵직한 이슈를 선정을 해주시는데 중복 청약 막차를 이번 주는 또 이슈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그동안 높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복 청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막차를 타는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공모주 중복 청약이라는 게 사실 개인 투자자에게 균등 배정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가능해졌던 건데 주간 증권사가 여러 군데일 때 이제 발품 팔고 손품 팔고 이래서 모든 증권사에 청약을 하면 이제 균등 배정되는 만큼 주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대여들 청약 때 이 균등 배정 때문에 청약 경쟁률도 올라가고 뭐 증거금이 더 몰렸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청약 실시했던 이제 SKIET 같은 경우에 무려 81조 원 물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 갈아치웠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가족 계좌 전부 동원하고 뭐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도 만들고 뭐 지인 계좌까지 동원하고 이런 꼼수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이제 중복 청약을 막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고 그래서 지난 3월에 중복 청약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이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달 20일부터 이 시행령이 시행이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니까 이제 시행령 공포 이후 한 달 후부터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20일 이달 20일이 지나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중복 청약이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20일이 일요일이었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는 18일까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만 이제 공모 청약을 언제 하든 상관없이 이제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건데요. 중복 청약 안 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증권사에 이제 청약을 해도 전산으로 다 확인을 해서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권에 대해서만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증시에 입성하게 되면 증시의 투자 심리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삼성 머스트 스펙 5호가 네. 좀 부각이 됐었고요. 네, 그렇죠. 잠잠한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7월까지 중복 청약에 막차를 타는 종목들이 꽤 있어서 앞으로 한 달은 또 주목받는 네. 종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증권 신고서를 지금부터 제출하는 기업들은 안 되지만 이제 이전에 제출한 기업들이 7월 달에 뭐 이제 수요측도 하고 공모 청약도 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대여 중에서는 코스피에 상장하는 뭐 SD 바이오센서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정도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7곳이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 뭐 업종도 바이오, 뭐 메타버스, IT 인프라, 이커머스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이달 말 수요 예측을 하고 다음 달 1일과 2일 청약하는 오비고가 있는데요. 뭐 스마트카 전용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고 다음 달로 넘어가면 이제 그 큐라클이라는 업체, 혈관 질환 신약 개발하는 업체에서 바이오 업체고요. 또 딥노이드 이제 다음 달 말에 이제 청약을 하는데요. 네. 의료 인공지능 업체입니다. 또 플래티어라는 업체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고요. 또 맥세트가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게 다 보니까 이제 요새 성장주로 평가받는 업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뭐 브레인즈 컴퍼니라는 곳은 IT 인프라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만드는 업체고요. 지금 코넥스의 상장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에브리봇 여기는 뭐 국내 1위의 로봇 청소기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7월 달에 이제 청약을 하는데 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SD 바이오센서 크래프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7개 기업 합하면 총 9개 기업이 이제 7월 한 달간 중복 청약이 가능한 종목들인데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이제 한국 거래에서 상장 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승인받는 날이 17일이었는데 네. 18일까지 이제 증권 신고서를 내면 중복 청약이 가능했는데 뭐 굳이 서둘러 내지 않고 원래 이제 계획했던 일정대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는 중복 청약에 해당이 안 되게 됐습니다. 네. 증권 신고서 내는 그 어떤 절차는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네. 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이 카카오뱅크는 중복 청약에 네. 막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9개 기업이 중복 청약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7월 공모주 시장도 역시 또 화량을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업종, 그러니까 업체별로 좀 달라지긴 할 텐데요. 뭐 지금 코스피가 3,200선, 그러니까 뭐 어제 종가가 3,263선이었는데, 네. 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갈아치우기는 했었잖아요. 3,278까지 올랐었는데, 여기서도 확 오르지도 확 떨어지도 않고 이제 그 선에서 이제 등락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은 좀 여전히 높습니다. 이게 4월 SKIET 상장하면서 사실 그때 시초가는 공모가 두 배에서 형성이 됐지만 당일날 시초가 대비 이제 종가로는 급락 마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모주 시장에 조금 거품이 빠지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뒤로 이제 종목별로 보면 이제 수요 예측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일반 공모청약 분위기가 좀 엇갈렸는데
사실 ADM 코리아나 라온테크 이런 데는 공모가가 이제 그 예상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노뎁이나 네. 에비루셉 이런 데도 희망 범위 상단에서 결정이 됐는데 예. 흥행이 실패한 종목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모센스였는데 일단 수혜 측에서 공모가가 희망 밴드 이제 최하단에서 결정이 됐고요. 이후 이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에서도 경쟁률이 26대 1 정도밖에 안 돼서 약간 이제 흥행에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이 종목 25일 상장하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공모주라고 해서 다 흥행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공모가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업의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좀 이제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복 청약이 가능한 종목은 이제 아홉 가지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크래프톤, 오비고, 큐라클, 딥노이드, 플래티어, 맥스트, 브레인즈 컴퍼니, 에브리봇 이렇게 아홉 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일단 공모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또 다 흥행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또 시장이 원하는 테마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또 예비 그 보유예수 물량이겠죠. 보유예수 물량이 또 어떻게 차지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과연 따상이 가능할 것인지 불가능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종목을 최대한 많이 펼쳐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복 청약을 선택하지 않은 카카오뱅크 관련한 종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IPO 관련주 김나은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 하반기 IPO 대형급들이 대비하면서 간만에 IPO 시장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는 크래프톤 관련주들을 살펴봤는데요. 카카오뱅크도 중복 청약의 막차에 올라탈 것인가에 대한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상장 일정을 워낙에 좀 빠듯하게 잡다 보니까 중복 청약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대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그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지분 순서대로 볼 텐데요. 카카오가 지분 31.78%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요. 0.01% 지분율 차이로 2위로 2대 주주로 올라서 있습니다. 손자회사인 한국투자 밸류자산 운용과 합쳐서 31.7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금융지주는 이번에 카카오뱅크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 지분법상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요. 연간 영업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안정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증권업이 중심이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 자회사 펀더멘털이 연간 3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수익구조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는 배당주로서 투자 매력이 다소 떨어지고 사모펀드 관련한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KB금융도 확인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분율 9.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설립 초기부터 주요 주주로 참여했는데요. 2016년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당시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당시에는 경쟁 업체를 도와준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 새로운 사업 방식과 조직 문화를 배운다는 생각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지난해 카카오뱅크 주식으로 7,231억 원의 평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건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를 8조 5,800억 원가량으로 추정했을 때 기준이고요. 증권사 예상대로 시가총액이 20조 원으로 증가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는 국민은행 투자 수익이 1조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은행이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남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카카오뱅크 지분 3.74%를 보유하면서 4대 주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16년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의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한 초기 투자사인데요. 사실 넷마블은 게임 회사로도 유명하지만 이러한 대형 공모주 투자의 귀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증권가 예상대로 카카오뱅크가 시총 20조 원을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넷마블의 보유 지분 가치는 7,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현재 본업인 게임 제2의 나라가 론칭 초반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내년에는 매출 3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넷마블 고평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카카오뱅크 IPO 수혜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중국 청약 막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주관사가 한계인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내용을 주셨는데요. 지금 일단 20일 이전까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증권사 주관 증권사가 한 곳인 곳도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기업들은 보통 한 곳으로 하거든요. 예, 그런데는 그 증권사에 이제 그러니까 공모청약 하시면 되고 하고 가족끼리 다 그렇죠. 아, 가족끼리 다 하면 또 가능하다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제 계좌로 한번 이제 신청을 하고 만약에 이제 자녀 계좌로 신청을 하면 예. 자녀 명의로도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고 제 명의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 계좌를 동원하는 게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증권사에 여러 계좌를 동원하는 게 이제 이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후에는 그게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사실은 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네.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긴 한데 이후에 이제 중복청이 안 된다는 거는 여러 증권사의 제 명의로 만약에 이제 지금 크래프톤만 해도 일단 뭐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 세 군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세 군데에다가 모두 제 명의로 이제 청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청약한 한 군데만 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기업 가운데서는 한 곳에서 주관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지금 확인한 건 플래티어 맥스트가 이제 한 곳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양껏 중복청약 하기에는 부족한 그렇죠. 여러 그렇죠. 증권사에 다 계좌를 넣을 수가 네네.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중복청약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적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이어서 우리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고 또 여러 증권사에서 주관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그 중복청약의 막차 기업으로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SD 바이오 센서는 이제 진단키트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수혜를 늘었는데 뭐 상장 추진 단계부터 굉장한 대어로 꼽혀왔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5,700억 원 넘어서 이미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이었던 7,383억에 육박하는 이제 실적을 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서 뭐 키트 수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성장성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공모가를 원래 6만 6천에서 8만 5천 원 사이로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이거를 뭐 두 차례 정정신고 내는 과정에서 이제 4만 5천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로 대략 한 이제 31% 38% 가량 이제 낮췄습니다. 이 회사 설립한 분이 지금 SD 바이오센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제 조용식 의장인데요. 이분 이제 저희가 최근에 지난달에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인터뷰에서는 뭐 공모가 비싸고 주가 떨어져서 피해 본다는 것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강동원 증권 신고서에서 일부를 좀 정정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이거든요. 이제 NH투자증권이 이참에 공모가 범위를 좀 낮춰서 상장 후에 좀 주가가 올라줘야 개인 투자자들도 좀 이익을 보고 그러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SD 바이오 측이 이제 흔쾌히 좀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가 범위를 좀 낮춰서 다시 정정 신고서를 냈는데 이 조용식 의장께서 뭐 그때 저희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된다고 해도 매출이 기존 대비 한 20% 이상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또 하시고 또 공모자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M&A 나서겠다. 그러니까 이런 성장 파이프라인들을 여러 개 갖추겠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달 5, 6일 이제 기관 대상으로 수요일측 실시하고 7일에 공모가 확정한 다음에 8일, 9일 이렇게 이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에 나설 예정인데요. 네. 어쨌든 SD 바이오 센서나 이런 이제 크래프톤 같은 이제 주간 증권사가 여러 군데 인수 증권사도 있고 이런 데가 이제 진정한 종목 청약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인 거죠. 네, 다다음 주에 SD 바이오 센서의 일반 공모 청약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크래프톤 증권신고서 제출한 거 보니까 공모가 희망 범위가 45만 8천에서 55만 7천 원이에요. 이게 사실은 지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거의 얼추 비슷한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공모를 하면 일단 역대 공모 중에서 공모가 기준으로는 최고
이고요. 지난 2015년에 상장한 NS쇼핑이 23만 5천 원을 최고가인데 이 기록 갈아치울 수 있을 것 같고 공모 자금 역시 한 4조 6천억에서 5조 6천억 원 정도인 거거든요. 역대 최대가 삼성생명이 4조 8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이제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기록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일단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여러 이제 기업들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피어 그룹에 9개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 업체인 월트 디즈니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뭐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이 돋보이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동종 기업에 넣었는데 사실 크래프톤도 뭐 배틀그라운드 우리가 IP라고 부르잖아요. 지적재산권. 이 IP뿐만 아니라 뭐 판타지 소설 두 개의 IP를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비교 대상에 넣은 건데 사실 월드지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358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기업 규모로도 이제 약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고 네. PER도 88배 정도 그리고 IP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도 지금 이제 크래프톤과 월트 디즈니하고는 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기업을 피어그룹에 넣는 게 맞냐라는 좀 논란이 일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워너뮤직 이런 데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 그 PER 계산할 때도 이 적용하는 실적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 연간 실적이 아니라 올해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곱하기 4를 해서 연환산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연환산한 수치를 보니까 작년 연간 순이익에 비해서 한 40%가량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1분기의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것도 좀 있을 텐데 이걸 단순히 4 곱하기 해서 연환산으로 해서 하는 게 맞냐라는 좀 이제 반론들이 좀 있고요. 상장 이후가 또 걱정인데 이게 외국계 증권사가 인수단에 한 세 군데나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한테 배정된 물량이 전체의 5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SKIT 때도 봤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이무보유 확약률이 뭐 국내 기관 투자자보다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 초기에 이제 매물로 많이 나오는데 상장 초기에 이제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오르기 힘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지금 크래프톤도 SD 바이오센서처럼 공모가 범위를 낮출 것이냐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상장으로 큰 주목을 받았었던 쿠팡 같은 경우도 대형 화재 사고가 나게 되고 또 김범석 의장이 이제 또 사임하는 수순까지 가게 되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쿠팡은 일단 뉴욕장에서 40달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에는 좀 올랐고요. 크래프톤, 이 공모가의 고평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7월 22일 상장 예정돼 있고요. 외국인의 배정된 물량이 전체 물량의 55%라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